암? 팔로우 감사합니다, 형님. 뭐야, 아이폰! 누가 누구야? Who are you? 내가 때리고 있는 것 같아. 힌트. 아, 아쉽다. 뭐야? 누가? 미러전이래. 오, 나이스다. 두플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나이스. 오, 안 깨지네? 오호 쇽. 아, 아쉽. 저 너도 아저씨잖아요. 저 아직 32밖에 안 되는데 형님. 아직 32밖에 안 되는데요, 저. 야하. 야하! 32이면 아직 한창의 나이시네요. 그럼요! 진짜 저 프사 디시콘이 너무 웃김? 저거 그 김캐장 그건가? 저게? 어이 되게 잘한데? 씨? 아니 옷까지 똑같이 하면 어떡해. 미러전은 절대 안 진다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한 판은 질 수 있지. 두 판도 질 수 있고 세 판도 질 수 있고. 절대라고는 저는 얘기한 적 없습니다. 절대라고 얘기한, 그러니까 절대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호구님 패턴이라고? 그러니까 그 10단 콤보 쓰는 거 보고 웃겨갖고 내가 진짜 저걸 파일을 쓰면 안 되는데 내가. 요호! 저 어린이는 누굽니까? 앵무새님 안녕하세요. 전원 보고 꿈나무래요. 아이고. 이거 맞으면 이런 느낌이구나, 이거. 이런 느낌이었어. 리샤오랑을 비교해서 뭐로 풀어나가는 게 좋나요? 딱 기본적으로는, 아이고, 렉 왜 이래. 뭐야, 왜 맞아? 기본적으로는, 저기, 나이스 콤보다. 아이고! 나이스. 어, 렉 왜 이래? 렉이 왜 이렇게 심하지?
나이스. 엑셀런트. 그러게요. 렉이 왜 이렇게 걸리지? 트위치 잠깐 끌게요. 네네네네. 저는 끄면 안 됩니다. 저는 채팅을 봐야 돼요. 어차피 채팅은 노트북으로 보고 있는 거니까. 리삼 드림트리는 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제가 죽으면 죽었지 리삼 꿈나무는 안 합니다. 어딜? 파티부님, 파티부님은 하셔도 돼요. 그분은 잘하시니까. 근데 저는 승헌이를 꿈나무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아. 리삼이 웃긴 게, 걔 친구들한 친 걔 친구들은 31살인데, 어 좀 이제 좀 쾌적한가? 원투 쓰면서 뒤 오른발 깔아두면서 하면 되나요? 바쁜데 죄송합니다. 아유 바쁠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죄송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나이스 이렇게. 에이 그거 쓰시면 안 되죠. 저는 기본적으로는 뒤로 빠지면서 실버일 카운터 노리고 그리고 원투와 싸움할 때는 좀 뭐라고 해야 되냐 나이스 엥? 나이스 빅살 픽살! 나이스! 맞는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뒤로 가요. 압박은 잘 못하겠어서. 어호홍 좋아요. 혹시 맵이 좀 좁아서 좀 답답하시면은 바꾸셔도 돼요. 아 끄셨지. 다음에 내가 바꿀까? 꿈나무 지망생 분께 한 말입니다. 헬로 다스 베이더. 오 FNDF2 하이맨. 포스가 그대와 함께 하길. 괜찮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미러 배치 미러 도플갱어. 이건 진짜 극단적으로 앉지 않는 이상 안 맞아요. 나이스. 아 리엄이 연속으로 이으실 필요가 없는데 이런 좁은 맵에서는 왜 자꾸 앉냐? 앉지마 앉지마. 넌 더블 시그널을 때려야 돼. 어? 아우!
오예! 말로 먹었다. 2차 호랑이 제가 죽게는 아니지만 흥미 가지고 그냥 잡았다가 독단해서 그냥 액자가 돼버리는 바람에 힘드네요. 저전에서 먹기 심리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진짜 날먹은 저기 그 어제 물어보신 리썸머 있잖아요. 리썸머를 가드시키고 투쯔바이 2, 2, 3 그거 하시면은 어느 정도는 잘 걸려요. 그리고 벽 근처에 몰려있을 그 상대를 몰았을 때 외노퍼 가드시키고 투쯔바이 뭐 이런 투쯔바이? 뭐 가드시키고 투쯔바이 많이 하세요. 해보세요. 후딘이 좀 적은 걸로 외노퍼라든지 뒤 오른발이라든지 그거 리킥 썸머. 그러니까 밑으로 오른발, 중립 오른발, 위로 왼발. 그게 리킥 썸머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이거 빨간 단도 걸리네요. 나이스. 야! 아니 어쩜 복장을 이렇게 똑같이 하셨대. 아이고. 아 콤보는 나이스다. 근데 저기 뭐냐 실버의 카운터나면은 무조건 추돌로 건지는 게 아니 힐브로 건지는 게 진짜 제일 베스트 같아요. 야오! 행캔 안 하고 그냥 스피 선물을 써버렸네. 일단 저도 아니면 잡기 몇 번 써보시고요. 상대가 못 풀면 잡기 괜찮죠. 단 액자단에서는 잡기도 나쁘진 않아요. 커맨드 잡기랑 기본 잡기로 리 커맨드 잡기는 아바 양발인 거 아시죠? 앞 양발 미스트 파생기로 붙어서 잡기 몇 번 하면 왔는데 앉으면 실버니도 띄우기 막장 이지도 됩니다. 그거 제가 고2 때 5에서 리차오랑 처음 접하고 나서 썼던 패턴인데 저는 고등학생 때는 고등학생 때는 아이고 콤보 바꾸세요. 이거 잘못하면 죽겠는데? 고등학생 때는 저기 파이브가 한 판에 500원이었어요. 새로 나왔으니까 비싸갖고 철권 4로 연습을 했었거든요. 폰은 동네에 있으니까 싸니까 100원 거기서 슈팡 미스트 연습하고 그랬어요. 아 씨다 이탄 왔습니다. 저거 7일 왼발은 이게 후딜이 13이라 리는 딜캐가 잘 안 돼요.
요호. 아이 이런 느낌이구나. 좋아요 좋아요. 플스 유저세요? 아 저도 플스 처음에 샀었는데 플스가 6월 1일에 나왔고 철권 철권 스팀이 6월 2일에 나왔어요. 스팀이 훨씬 더 좋다는 얘기 듣고 바로 그냥 철권되는 철권되는 노트북을 사갖고 스팀을 즐겼죠. 플스는 첫날 밤새갖고 한 유설퍼 만들었나? 지금 그대로일 거예요. 플스 저단분들이 스팀 버전보다 더 잘하시는 분 같더라고요. 그건 좀 약간 케바케 아닐까? 아 근데 스팀이 좀 더 그럴 수는 있겠다. 약간 더 낮을 수는 있겠다. 워낙에 좀 접근성이 좀 용이하잖아요. 컴퓨터는 요즘에 어느 정도는 다 사용 좋은 거 쓰시니까. 저 플리컵제 까불다 공중에서 맞으면 풀캔 스틱으로 스쿨이 되지 않나요?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이따가 실험해 볼게요. 기상 저거 맞추고 나이스 콤보. 이런 오 잡기 왜 나가. 이니시에이트 카지아가 기원 초스는 1번부 만났습니다. 아 딜케가 이게 뭐냐. 깨져! 그렇지. 행신 실패인가? 자꾸 저 뭐냐 이거 나이스 콤보. 죽잖아! 죽지 않아! 그래요. 콤보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콤보는 저기 진짜 무리해서 넓은 맵 아니면은 리어미는 무조건 한번 끊는 게 제일 좋아요. 돈은 있는데 제가 다른 게임도 하는 편이라 좀 고민되지만 고려해 볼게요. 스틱 사시려는 거면은 호구 스틱? 왜요? 저는 절대로 레버를 세게 다루지 않습니다. 이 캠에 있는 마이크가 성능이 안 좋았던 것 뿐이지 성능이 안 좋아서 이상한 이런 노이즈도 다 캐치를 했기 때문에 세게 다루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 뿐이지. 엑설런트. 나까지 선글라스 쓰면은 진짜 그거겠네. 어 이거 내가 쓰는 벤트 패턴인데 이거?
아, 아쉽다. 아이고. 어? 저게 살짝 더 느리구나 하다니.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막는 거였어요. 아, 내가 선글라스를 써야 될 것 같아. 이럴 때 써야 돼요. 아! 확정. 좋아요, 좋아요. 히트맨을 잡았기 때문에 맞은 거예요, 이거는. 엑셀런트. 맵 바꾸시려나 보다. 맵이 좀 불 좀 니가 하기 좀 짜증나는 면이 있어요. 맵첸 알겠습니다. 녹티스 맵 갑시다. 아, 녹티스 맵 좋죠. 아주 좋아요. 복장 바꿨어. 제길 선글라스 세 명을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복장을 바꿨어. 와우. 조금 파이브 생각나네. 와. 나이스. 좋아요, 좋아요. 리 레아는 투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모르겠다 이거. 내가 이길 수도 있다 이거. 잘못하면 미안합니다. 이제 다음부터 이지 들어갑니다. 유빈이님 콤보. 아니 패턴. 아유, 아쉽. 아, 안고 싶어요.
어 이럴 때 세 번 해야 돼. 저기에 저는 파란색 브릿지 들어간 35만원짜리 머리하고 다녔어. 아 그 은색 은색 머리에 저기 막 가닥가닥 있는 거? 어 맞아 기타가 50만원이었고 그리고 EP에서 50만원짜리 제일 비싼 게 로켓이었어. 로켓이랑 또 하나 있었는데 그 팬텀 마스크인가? 얼굴에 가면 있는 거. 엑셀런트. 와 제가 빨간당 갈 때는 진짜 전적이 한 700, 800승 됐는데 이분은 재능이다 재능. 로켓팩. 나이스. 나이스 닐케. 총! 앉지 않을 거야. 앉으면 죽어. 어, 누가 부르는. 아이씨. 녹트스 맵은 이게 짜증나. 누가 불러. 게임하다 불러. 나이스. 리 아이템이 이상하게 쓸데없이 존나 비쌌어요. 꿈나무님 저기 주캐가 어떻게 되세요? 이 주캐 하면은 제가 장담할 수가 없겠는데? 그리고 하시는 것도 제가 아주 유용하게 쓰는 것들을 다 흡수하셔갖고 당황스럽네. 근데 리 아이템 중에 가성비가 진짜 좋은 게 있었어요. 5만원짜리 빨간 머리 그 락커 헤어스타일인가? 그거는 진짜 멋있었어. 죄송합니다. 오예. 나이스 콤보. 아하하. 아, 참 진짜 미치겠네. 김치? Do you know 김치? 탄력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심지어 이 전판에는 복장도 똑같았어. 제가 하고 있는 나이스 거리가 짧지롱. 내가 안 쓰는 이유지롱. 지오시마 하이맨.
앙. 벽에 몰리면 안 돼요. 벽에 몰리면 안 돼요. 사생팬이신가 봅니다. 사생은 아니고 사생은 절대 안 되지. 저는 사생활을 존중받 그 제 사생활을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아 복장 똑같을 때가 진짜 소름 돋았어요. 제오시마 니하오. Do you know Dream Tree? 김연아, 리틀 김연아 이런 개념이지. Dream Tree is Little. 그래도 배운 게 있다. 내가 오히려 배운 게 있다 지금. 나이스. 이거 10번이 하신 것 같은데? 나이스 딜킬! 드디어 14 딜킬 하시는구나. 물론 나도 못하고 있었지만. 오 그리고 딱 저 축이 진짜 리어미가 족같이 안 들어가는 축이라. 한번 더! 콤보가 있다. 아유. 오 나이스. 1부 했으면은 이상한 데 갈 수 있었거든요. 하단을 한 거는 좋은 선택이었어. 좋아 쪼앙. 기상 하단킥은 중하단을 막기보다는 가급적이면은 그냥 눈치 봐서 저기 둘 다 안 닿을 거리에 앉아있는 게 제일 좋은데 저는 방금 전엔 그걸 노렸거든요. 근데 가드 같은데 아직도 모자라. 촉새님이 그거 엄청 잘 노리세요. 와. 한, 그렇게 마신 건 한 5대 맞았나? 밥 먹고 합시다. 어? 에미어님, 저 밥, 아직도 배 안 고픈데? 배가 아직도 안 꼬였어요, 형님.
야우. 나이스 콤보. 짬만 썼는데 왜 저기 나왔지? 왼손에 힘을 아직도 안 주고 있나? 벗걸이 잘못했다! 내가 이길 거야! 밥 먹고 놀러 올게요. 아니요, 오지 마세요. 나킬님 안녕하세요. 나도 이길 거야. 이런 캐세. 이럴 때는 이게 제일 좋아요. 아. 그 방금처럼 저기 3번가님, 그 방금처럼 측면 벽광 될 것 같으면은 스크류를 미리 시킨 다음에 이거 66 유지한 상태에서 붓팡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꽂혀도 붓팡 다음에 실버로 확정이에요. 스크류를 좀 일찍 쓰세요. 축이 틀어질 것 같으면은. 그리고 이번에는 뒤잡고 한번 뒤를 좀 잡아볼게요. 제가 간단하게 뒤를 잡는 거. 사실 긴장돼서 아무것도 안 돼요. 아이고, 긴장하지 마세요. 제 실력이 안 나오잖아. 저도 사실 맨날 긴장합니다. 거의 긴장의 아이콘이랄까? 와, 임파서 나랑 쓴 게 똑같았어. 야! 나이스. 레이즈를 안 쓰신 건 좋았는데 네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뻔해. 그래서 제가 7 왼발을 쓰는 거예요. 카운터 내는 거. 리 1대1 강습 중이신가요? 네! 안 그래도 저기 삼머가님께서 한번 저기 저번에 스팀 친출을 맺으시더니 저한테 한번 부탁을 드려갖고 하고 있습니다. 아, 나 뒤잡아야 되는데 지금. 에시드 스톰 1탄은 막히면은 15에요, 15. 그래서 띄워야 돼. 아이고, 아쉽다. 아이고! 딱 실버 힐 꽂을 때 그때 그거 됐네. 슬라이즈 거셨네. 뒤를 잡아야 되는데 리 뒤잡으려면은 겔크가 제일 좋죠. 겔크를 피하는 게 제일 좋은데 겔크를 초반 이후로 안 쓰세요.
신전에서 피하고 하는 게 제일 낫지. 노멀 파크 맞고 뜨는 걸 알리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딜캐를 안 하고 있다. 이미 꿈나무님께서 딜캐 하셨습니다. I'm gonna go sleep. Bye, father. 스트레맨! Goodbye! 당연히 벽강 안 되지. 나이스. 아 이거 이제 실버테일 쓰다가 나간 것 같은데? 흘린 것 같은데? 저를 속일 순 없죠. 한번 나중에 이따 얘기해주세요. 진짠지. 카운터 할 줄 몰랐어. 샤넬님 안녕하세요. 전화 푸진하실래요? 응 아니? 응 아니? 아유 바보야. 프랑스 명품 패션 브랜드님 오셨다? 저 그저께인가? 샤넬님께 정확히는 샤넬님께 말씀드린 그 얘기한 게 아니라 저 외국에서 보는 애가 저거를 스펠링 철자를 CHANN인가 그렇게 써갖고 내가 채널이라고 읽었다가 엄청 갈굼 받았어. 마타 세타네. 나이스. 어? 리어미를 건지는 거는 비추인데 비추 머신건 2탄은 무조건 슈팡으로 건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 웬아파 빼먹었다 씨. 나이스. 죽음의 이지! 죽음의 이지. 딜캐 저거를 해도 괜찮겠다. 나이스. 아, 벽걸이 아쉽다. 저게 딱 마이너스 10인데 위는 원투가 안 닿네요. 아이고.
아. 히트맨 오른손도 그냥 대신 리선부터 시작하는 게 좋은가요? 그거를 어떻게 맞췄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루트를 다르게 가야 될 수가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히트맨을 그러니까 기술을 쓰고 히트맨을 이행했을 때 뒤로 빠져서 정축에서 맞춘 거면은 그 뭐냐 리선머가 제일 좋고요. 만약에 반시계로 피했다. 그러면은 리선머 후에 콤보가 들어갈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리선머도 낮게 맞춰야 될 뿐더러 하여튼 그래서 저는 뻑큐를 해요. 밑으로 오른손 반시계 행신하고 뛰었을 때에는 뻑큐하고 슈아콤 루트로 가고 있습니다. 충만 아니면은 리선머가 제일 좋아요. 대중적이죠 콤보가. 아유. 아 이게 왜 나가? 이건 몰랐네. 바보야. 개꿀. 뻑하고 슈아콤 리엄이 시그널. 오노. 아. 이건 이타가 중단이라 앉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지만 뭐 우주 수요인님 안녕하세요. 응? 제 닉네임이 왜 까만색으로 칠해져 있어? 반시계로 한번 슬쩍 피하고 올렸으면 발로 리커터와 첫타 스크류 후에 앙. 어려워. 그루트는 어려워. 막판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캐는 어떻게 되세요? 이거 실전에서는 제가 못할 것 같으니까 2판 끝나고 제가 저기 팁 아닌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것만 좀 봐주세요. 이따가 나이스. 아, 안 돼. 아, 7번이가 안 나왔네. 나이스. 한 번 맞아도 돼요. 나이스, 나이스. 이거 봐. 아 근데 지금은 세 번 쓰는 게 제일 좋았는데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아. 아이고. 좋아하셨습니다.